대한의사협회가 모레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 의대가 오늘 총회에서 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 의대와 가톨릭 의대. 두 의대 소속 교수들이 오늘 온라인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휴진 등 집단 행동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던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오늘 다시 총회를 열고 휴진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5일간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들은 투표 끝에 휴진을 철회하고 어제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단체들이 휴진을 비판하는 1,000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는 점 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기한 휴진에 나설 걸로 공언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이면택 회장이 단독 결정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끝에 휴진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소위 빅5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의 교수들이 각각 모레와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균관 의대와 가톨릭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따라 다른 두 개 대학 교수들의 결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